안녕하세요. 마리끌레르 칼럼 리더인 배우 김성식입니다. 제가 읽어드릴 것은 최정아 작가의 제로 웨이스트 에세이입니다. 폭우와 폭설, 혹서와 혹한, 지금 이 순간에도 기후위기의 징후는 온 지구에서 나타나고 있다. 인류의 생존을 위해 지금 우리가 실천해야 할 일에 대해 소설가 최정아가 제로 웨이스트 에세이를 시작한다. 알루미늄을 제조할 때 독성 물질을 배출하므로 참치캔은 안 되고 비닐은 썩는데 수백 년이 걸리므로 비닐 포장한 어묵도 안 되고 플라스틱을 세척할 때마다 바다에 미세 플라스틱이 쌓이므로 페트병에 담긴 오렌지 주스도 안 되었다. 내 눈앞에서 사라진 쓰레기는 누군가의 손으로 지구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다. 이제 정말로 버려야 하는 물건들, 아니 누군가에게 보내야 하는 물건들은 일단 깨끗이 씻는다. 고기는 안 되고 생선은 괜찮아. 생선도 달걀도 안 먹고 열매와 채소만 먹어. 하는 구분보다 중요한 건 우리 식탁에 오른 그들이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가 어떻게 죽었는가 하는 과정의 문제일 것이다. 쓰레기가 보이지 않는다고 사라진 것이 아니다. 내 눈앞에서 사라진 쓰레기는 누군가의 손으로 지구 곳곳으로 스며들고 있다. 이제 정말로 버려야 하는 물건들, 아니 누군가에게 보내야 하는 물건들은 일단 깨끗이 씻는다. 우리가 먹을 것이 충분한데 다른 생명체의 것까지 탐내지 말자. 먹을 수 있을 만큼만 적당히 만들자. 남아서 버리는 음식 내가 구하러 가자. 지구를 위해 무엇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신상품 구매를 멈추는 일부터 시작하자.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 지구를 살리는 만트라를 기억하자. 그것은 내 것이 아니다.